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수상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수상전 모양을 보시면은 백은 다섯 수, 흑은 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은 흑은 수를 늘려야 되겠는데요. 과연 어떤 식으로 늘려야 이길 수가 있을까요?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양을 보시면은 세 점의 가운데가 급소다. 아, 급소 같죠? 그럼 가만히 이어지면은 이게 수가 늘어난 거 같은데 이게 늘어나지도 않아 보이죠? 이으면 나서 네 수. 100은 계속 다섯 수. 아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놓고 줄인다? 그러면은 뭐 그냥 줄여도 세 수밖에 안 되잖아요? 아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예,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바로 끊습니다. 끊고 100은 뭐 나가는 수밖에 없죠? 흑도 나갑니다. 100은 또 여기밖에 못 둡니다.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. 아, 이거는 안 돼요. 안돼 보이죠? 딱 봐도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는 한번더 뻗습니다. 이렇게 뻗으면 100이 여기서 둘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. 잡는 수. 자, 요렇게 해놓고서 수를 줄이면은 100은 여기는 줄여도 여기 두 수를 여기 소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안 되겠죠? 여기 두 수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뻗고 요렇게까지 해놓고서 수를 줄이면은 흑이 두 수가 차이 나던 수상전을 이기게 되는 수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